왜? 아, 밥이 있어야 먹죠. 밥 없었어? 아이고야. 왜, 술 먹어? 밥 대신 먹는 거예요. 아, 밥 대신 먹는 거야? 아니, 밥 좀 해놓고 가죠, 좀. 오빠 밥 못해? 아니, 배고프면 뭐라도 시켜 먹지. 어? 카드값 지금 빵 꺼놨어. 아, 맨날 카드값 빵 꺼놨대. 정확히 얘기해줘. 514만 원 나왔어.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? 514만 원에 나 그 뭐야 월세랑 하면은 얼마 나가야 되는지 알아? 월세 70에 600 나가야 돼. 총 나간 돈 600이야? 몰라, 계산도 안 해봤어. 카드값만 514만 원이라고. 버는 돈은 어디 있는데, 그러면? 얘기했잖아, 460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야 된다고. 그럼 20일 이상 일해야 되는데 전에 좀 코로나 때는 그랬지만 지금 2년 동안 지금 일이 없다니까. 일해 지금 나가는 거 뻔뻔히 몰라? 그리고 내가 딱히 따로 돈 쓰는 데 있어? 나 먹는 거밖에 안 써. 먹는 거에 다 쓰잖아. 먹는 거에 다 쓰면 어때? 내 스트레스 푸는 건데.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지? 나는 스트레스 푸는 것도 없다고? 좀 절약해서 쓰라는 거지. 근데 그렇지 않잖아. 이거 뭐, 뭐야. 지금 뭐 사 먹은 거야, 이거. 아, 나 이제 편의점에서 물도 하나 못 사 먹는데. 오빠, 나도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어. 내가 이렇게 하는 거? 키워서 그런 거야. 응? 키워서 그래 맨날 이렇게 시켜 먹고 그런 거야? 어. 근데 솔직히 이 오빠가 이렇게 마음이 오빠도 변한 게 이유가 있잖아. 뭔데? 책 많이 사면서? 책이요? 응? 그러니까 오빠가 나는 서운했던 것도 그거야. 일단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산 거잖아. 근데 오빠는 자기를 속였다고 그러면서 진짜 몇 달 내내 나한테 뭐라 그랬어. 반찬도 한 번 못 사고. 어? 밖에서 짜장면이나 더 못 먹는 거 아니야. 그런 생각은 안 해? 그게 말이냐? 그런 생각을 안 해. 일단은 한 두 돌 안 됐을 때쯤에 이제 전 집에 이제 눈을 뜬 거죠. 처음에 남편이랑 전지. 상의를 하긴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. 근데 몰래 뒤로 더 산 거예요. 근데 한 권 사다 보니까 한 권이 두 권 되고 완전 벽장 다 채울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점점 하다 보니까 1,500이 돼버리고 1,500이 돼버리고 네? 네? 정말? 어떻게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잘 못하는 거를 그런 걸로라도 채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노후 준비만 너무 오로지 바라보고 지금 당장의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유 없게 사는 게 저는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. 제 생각에 그런 것보다 좀 잘 먹이고 그런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책 그렇게 산더미 같이 싸놓고 보지도 않은 거.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 거, 은혼도 없이.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? 그러니까 좀 점점 이제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좀 그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. 얘기를 안 하셨고.